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악마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이놈들은 1년이란 시간 동안 안에 77명이 목숨을 앗아간 악마들이죠. 이는 한 개 사건으로 치면 중국에서 이 피해자 수가 가장 많은 사건이었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정도로 사람을 죽였으면 뭐 정신적 장애나 뭐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이놈들은 놀랍게도 모든 게 다 너무나도 정상이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유는 딱 하나, 그건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였답니다. 그러면 자, 77명이나 죽이면 강도질 했으면 엄청난 돈을 벌었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4만 위엔 밖에 못 챙겼다고 합니다. 네, 한 방에 4만 위엔이 아니라 총 합쳐서 그 77명을 죽이면서 빼앗아낸 돈이 4만 위엔이란 말입니다. 이 강도 조직에는 또 인원수가 많은데요. 우리 먼저 그 두목인 펑미아오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펑미아오지는 1966년 생으로 이 키는 157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형도 보시게 되면 매우 허약하죠. 이것은 그의 어릴 때 생활 환경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경찰들이 그가 자란 환경을 가보고는 깜짝 놀랬답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이 정도까지 못 살 줄은 상상도 못 했겠죠. 펑미아오지는 3남매 중에 맏이었는데요. 밑에 남동생 하나와 여동생 하나가 있었답니다. 하지만 집안이 너무나도 못 살아서 둘째 아들은 출가를 시켜 이 어렸을 때부터 도사를 하였답니다. 이 남동생은요, 나중에 스스로 도를 깨우쳤다 하곤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를 않았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이 도를 전수해 주는 거죠. 네, 이 집안 식구들 좀 특별하긴 했죠. 펑미아오지 부친은 맨날 부잣집에서 이 자비를 도와주며 머슴살이를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자그마한 품삯을 받고 살았으니 남은 가족 3명을 먹여 살리지 못하겠죠. 그러자 펑미아오지 모친은 할 수 없어 펑미아오지를 데리고 동냥하러 다녔답니다. 이 집집마다 문을 똑똑 두드리고는 먹다 남은 밥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15살밖에 안 됐던 펑미아오지는 벌써부터 인간 지옥을 맛보기 시작하였답니다. 그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처음으로 밥국어를 나온 그 두 모자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냥 그렇게 집집마다 요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이 구걸을 했었는데 쉽지는 않았답니다. 매번 문전 박대만 당하고 쌍욕을 먹고 쫓겨났었죠. 펑미아오지는 배가 더더욱 고파났고 그의 모친은 또 그걸 눈치챘답니다. 그렇게 또 몇 집을 더 다니다가 그중 한 집은 문이 팍팍 열리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한 돼지 같은 덩치 좋은 아저씨가 이 위통을 훅쩍 벗은 채로 또 손에는 돼지 잡는 칼을 들고 나왔답니다. 그러자 펑미아오지와 그의 모친은 그 산적 같은 놈을 보고 그냥 소스라쳐 놀랐답니다. 뭐요? 밥을 달라고? 근데 밥만 먹어서 되겠니? 야, 아루 고기도 뜯게 해야지. 이래는 게 어떠야? 니 나랑 들어가서 한판 하고 내 쌀이고 고기고 든든히 챙겨줄게. 에? 그제야 이 집안을 들여다보니 이 나그네는 돼지 잡이꾼이었답니다. 나이 어린 펑미아오지는 그게 무슨 소린지 당연히 못 알아들었지만 펑미아오지 모친은 펑미아오지를 잡고 획 뒤돌아섰답니다. 어이, 니 가고 싶은 가는 게 같니? 이어 그 돼지 잡이꾼은 펑미아오지 모친을 그냥 와락 메고 그냥 집안으로 곧장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안에서 모친이 그 울부짖는 소리와 또 신음 소리까지 들려오는 거죠. 당시 15살이었던 펑미아오지는 뭘 하는지 대충은 알았겠는데 그래도 뭘 어떻게 하겠나요? 그는 이어 그 집 마당을 이렇게 쭉 구경하다가 처음으로 한 물건을 보게 되었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이 날이 시퍼렇게 선 돼지잡이 칼이었죠. 이 대충 썰어놓은 돼지고기들 곁에 떡하니 꽂혀진 그 돼지잡이 칼을 본 펑미아오지는 왠지 심장이 그냥 두근두근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자 살인이 본능이 슬슬 깨어났는지 그 돼지잡이 칼을 한참 동안 이렇게 슬슬 만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드디어 안에서 볼일은 끝났고 그 두 모자는 돼지고기 한 덩어리와 또 쌀 두 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쌀과 돼지고기를 끓여서 먹었는데요. 펑미아오지는 세상 물정을 안 뒤에 처음으로 맛본 돼지고기였다고 합니다. 네, 그냥 겁나게 달달하고 향기로웠겠죠. 그리고 그날 밤 펑미아오지는 부친과 아무런 얘기도 안 했다고 합니다. 이어 그 뒤에는 가끔씩 정말로 동량이 안 될 때 아니면 펑미아오지가 이 돼지고기 썰썰이가 난다고 할 때 그 두 모자는 돼지잡이꾼 집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찾아가게 되면 이제 아주 익숙하게 이 수컷은 암컷을 끌고 집안으로 들어가고 혼자 남은 펑미어지는 이 돼지 잡는 칼을 잡고는 막 그냥 휘날리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돼지잡이 칼은 나중에 펑미어지가 이 악마로 변한 뒤에 그의 주특기 무기로 되는 거죠. 그러면 펑미어지 부치는 이 돼지고기가 자꾸 밥상에 오르는데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을까요? 네, 이제부터 더더욱 기가 막히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펑미어지 부치는 비록 밖에서는 이 제일 하찮은 머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 집안에서는 항상 그냥 떵떵거렸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 두 모자를 매달아 놓고 그냥 쥐어팼는데요. 하지만 그런 부친이어도 부친이잖아요. 펑미어지 마음속에는 그래도 부친이니까 또 항상 든든했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또 여느 날처럼 그 두 모자는 밥국을 다녔는데 그날도 한 숟갈도 못 얻어먹는 하루였었답니다. 또 그렇게 힘들게 발걸음을 옮겨서 한 으리으리한 대저택에 도착하였답니다. 이 집은 이렇게 크고 으리으리하니까 요 밥 한 숟갈 정도는 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 문을 똑똑 두드렸답니다. 하지만 문득 이 안에서 웬 남자와 여자가 키득키득거리면서 뭔가 신나게 노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순간 펑미어지 모치는 얼굴이 이그러지는 거였답니다. 이어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헐 그냥 대박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답니다. 펑미어지 부치는 아래 위로 훌러덩 다 벗어버리고 그냥 팬티만 한 장 달랑 입고는 웬 아줌마를 품에 안고서 이 앉았다 일어나 앉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는 펑미어지니 그 부친이 품에 안겨서는 이 손에 물총으로 펑미어지 부친이 그 팬티에 대고 물총을 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둘은 그냥 너무나도 열심히 놀고 있어서 사람들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는 그들 모자 앞에서 즐기게 되었답니다. 니들 지금 뭐하는 짓이야? 펑미어지 모친은 그냥 막 달려가더니 그 아줌마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고 또 그 둘은 그렇게 부둥켜 안고 싸우기 시작하였답니다. 네? 그러자 펑미어진 부치는 그냥 멍해 보다가 그 둘을 뜯어말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안 떨어지자 글쎄 펑미어진이 어머니 그 귓바망이를 한 대 쫙 하고 날렸답니다. 네, 지금 제가 뭐 그 흔한 막장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거가 아니고 1981년에 중국 시골에서 발생한 펑미어진 그 신변에서 발생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펑미어진 부치는 그렇게 지 가족들을 먹여 살릴 돈도 못 벌면서 하지만 또 그렇다고 일하기는 싫고 그냥 이렇게 살아왔던 거랍니다. 펑미어지 가정에서도 가장이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서 싸돌아다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있었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 큰 난리를 쳐놓고도 펑미어지 부친은 뻔뻔스럽게도 아무 일 없는 듯이 살았답니다. 그리고 더더욱 신기한 건 그의 집안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펑미어지는 알았죠. 아, 이 여자라는 건 이렇게 그냥 막 따라도 되는 도구구나 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때부터 펑미어지는 자신이 부치는 쓰게 안 봤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리고 이 여렸던 펑미어지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겠죠. 그 뒤에 펑미어지 부치는 계속 그렇게 아줌마의 놀이개로 살았고 펑미어지는 그 모친과 동냥을 하며 살았답니다. 하지만 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불쌍한 운명이 펑미어지와 그의 모친한테는 또 다른 검은 구름이 몰려왔 답니다. 그시 어디 양아치 같은 놈들 몇 명이서 그가 살고 있었던 시골에 기어들어왔답니다. 이놈들은 그 마을에서 동냥을 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마구마구 팼다고 합니다. 이제 동냥을 하려면 지들한테 자리세를 내고 하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밥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겠나요? 하지만 그놈들은 그럼 돈이 없으면 그냥 굶어 죽어라 이거였죠. 이 밥을 구걸해 먹어도 그놈들 시선을 피해서 이 눈치껏 얻어먹어야만 했답니다. 그렇게 그놈들을 피해가면서 얻어먹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심조심하며 다녀도 결국 놈들한테 딱 잡히게 되었답니다. 어이, 야, 요것들 봐라 요것들을. 어디 공짜로 빌어먹어갖고 이 살이 찐 거 봐라 좀 이거. 그중 양아치 대장은 대놓고 펑미어지니 그 모친이 가슴을 움켜쥐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펑미어지 모친은 그냥 소스라쳐 놀라며 피하죠. 그거 딱 봐도 이 자리세를 낼 돈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살로 갚아야지. 네, 이어서 양아치 두 놈은 그냥 펑묘지를 마구마구 밟아놓고 또 두 명은 그의 모친 이 뒷더미를 잡아 끌었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철석철석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먼지 펄펄 나게 맞으면서 이 자신이 어머니가 끌려가 당하는 걸 본 어린 펑묘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그 뒤부터 또 재미를 붙인 양아치들 맨날 그 두 모자를 보면 괴롭혔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펑묘지 눈앞에서 그 짓을 벌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그 시골의 양아치들은 미개하기 짝이 없었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만 보고 자란 펑묘지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 이 세상은 이런 거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펑묘지는 이런 악마들이 훈련을 받아와서는 이제 점점 냉혈 인간으로 변해갔답니다. 그러던 중 딱 한 번은 그한테 따뜻했던 사람을 만났답니다. 그날도 아무런 목적도 없이 뛰어다니던 펑묘지는 문득 한 이상한 곳에 도착합니다. 네, 그곳에는 이 또래들이 한참 책이는 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이 펑묘지는 그런 곳을 처음 봤으니까 그곳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봤답니다. 그러자 자신보다 어린 애들이 이 15명이 모아서 책을 읽고 있던 거죠. 그 모습을 본 펑묘지는 어린 마음에 너무나도 함께 공부하고 싶어서 그냥 밖에서 멍해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실 안에 선생님은 그런 펑묘지를 발견하게 되었죠. 꼬마야, 공부 배우고 싶어? 배워줄까? 네, 그러자 어린 펑묘지는 좋다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이었답니다. 그래, 그럼 나랑 함께 너희 부모님을 한번 뵈러 가보자꾸나. 이 선생님은 이름이 선위창이라고 불렀었는데 펑묘지 말대로라면 그의 인생에서 유일한 은인이라고 합니다. 펑묘지 집에 도착한 선위창 선생님은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아니 뭐야, 어떻게 이 정도로까지 가난한 거야? 선위창 선생님은 그래도 애를 학교에 보내야 된다고 그 두 부모를 달려보지만 하지만 그의 부친과 모친은 입을 삐죽삐죽 했답니다. 아니 보다시피 돈이 없는데 어쩌라고 라는 거죠. 이어 선생님은 펑묘지야, 너 두 손 내밀어봐. 그리고 1부터 10까지 해봐라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펑묘지는 이 우물쭈물하면서 못 쓰였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부터 10까지도 못 쓰는데 얘는 나중에 크면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러자 펑묘지 부친과 모친은 그제야 심각함을 느꼈답니다. 이어 이리 뒤지고 저리 뒤져서 전 재산을 내놓게 되었는데요. 글쎄 그 금액이 얼만지 아세요? 글쎄 1위엔 즉 한화로 183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위창 선생님은 한숨을 풀 내쉬곤 됐어, 나머지 학비는 내가 대신 내줄게, 내일부터 펑묘지를 학교로 보내요 라고 얘기를 하였답니다. 네, 얼마나 고마운 사람일까요? 사실 그 시절에는 선생님들도 생활 조건이 엄청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골에서는 나라에서 주는 월급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견지해 나가는 거였기에 엄청 힘들었답니다. 선위창 선생님은 학생들을 배워주면서 또 한쪽으로는 농사를 해가면서 그렇게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조건에서요 펑묘지 학비를 3년 동안이나 면해줬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마들도 많지만 또 이런 고마운 천사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이렇게 근근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펑묘지는 이제부터 좋은 스승 밑에서 이 따뜻하게 배움이 길을 가게 될까요? 네, 그러면 77명을 죽인 악마는 없었겠죠. 그러면 펑묘지는 또 어떤 이 끔찍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